포인트 센터, 조커, 콜라곰. 여기 콜라를 좋아하는 한 세르비아 출신의 소년이 있습니다. 이후 이 소년은 콜라를 마시고 폭풍 성장해 NBA를 주름잡는 7부터 빅맨이 되었죠. 아주 푸짐한 몸뚱이로 뒤뚱뒤뚱 뛰어다니는 그를 보고 있자면 정말 농구 못하는 동네 찐따형 같은 느낌이 들지만, 광활한 코트 비전과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패싱 센스를 바탕으로 현 최고의 컨트롤 타워이자 포인트 센터로 활약 중인 선수,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의 레전드 더크 노비츠키를 연상케 하는 듯한 솜볼 셔플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수비수를 밥으로 만들기도 할 만큼 지능적인 스킬셋까지 보유한 빅맨. 아, 참고로 이 솜볼 셔플은 이 선수가 태어난 고향 땅 솜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슛기술입니다. 또한 팀 동료들과 탑에서 펼치는 2대2 플레이에 도가 텄고 포스트업을 기반으로 한 공격 운영을 즐기기도 하는데, 특히 자신에게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뿌려주는 알파고급 BQ까지, 점퍼에 3점슛까지 던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슛이 너무 좋아 높은 야투율에 가드급 이상의 정확한 자유투 능력까지 보유해 파울 작전도 통하지 않는 사기캐. 센스 넘치는 농구력과 이름 철자 때문에 조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농구 팬들 사이에선 콜라곰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바로 덴버 너게츠의 센터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NBA에 입성하기 전 세르비아 농구리그 팀 메가 바스켓에서 새 시즌 플레이하며 후덕한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선배 선수들을 깨부시고 다녔던 요키치. 허나 NBA에서 뛰기엔 많이 무리가 있는 운동 능력, 그리고 엄청나게 느린 발로 인해 당시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절하되어 있었고, 2014년 NBA 드래프트 전체 41순위로 굉장히 늦게 덴버 너게츠의 지명을 받게 되었죠. 요키치는 성인 무대 경험을 더 쌓기 위해 NBA 진출을 1년 미루고 유럽에서의 마지막이었던 14-15 시즌 더블더블을 밥 먹듯이 하는 괴물로 성장해버리며, 그를 선택한 덴버 구단주가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망의 15-16 시즌, 20살의 어린 나이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요키치. 시즌 초반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들쭉날쭉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간간이 더블더블도 해주면서 입지를 다져나간 결과 2016년 새해부터 붙박이 주전 센터로 플레이하면서 빅리그 경험치를 먹고 쑥쑥 성장해 나갑니다. 내외각을 넘나드는 공격력, 안정적인 자유투뿐만 아니라 보드 장악력도 꽤 수준급이었고, 지금의 미친 수준은 아니었지만 빅맨치고 시야가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패싱력도 괜찮았죠. 다만 발이 느리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종종 수비에서 빈틈을 보이고 중요한 순간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키치는 동유럽 출신답게 기본적인 파워가 강해 단순한 1대1 상황의 수비에서는 쉽게 뚫리지 않았고, BQ가 남다른 선수라 미리 상대 공격수의 동선을 읽어내는 등의 수비 센스는 좋았습니다. 소포머가 된 16-17 시즌 좀 더 중용받은 요키치. 야투율을 57.8%로 끌어올리며 공격 효율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평균 16.7득점, 9.8리바운드의 기록으로 더블더블 머신이 될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가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평균 5개에 육박하는 어시스트 수치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기록한 4.9 어시스트는 당시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던 자미어 넬슨 다음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기록이었고,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만 7번이나 되었죠. 시즌을 거듭할수록 올라운드함을 발전시킨 요키치는 2017년 2월 3일 미러키 벅스전에서 20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고, 16-17 시즌 총 5번의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뉴욕 닉스전에서는 커리어 처음으로 40플러스 득점을 폭발시키면서 가공할 만한 득점력까지 선보인 요키치. 이러한 활약으로 기량 발전상에 오른 후보 중 득표수 2위를 차지하는 기염까지 토했는데요. 비록 덴버는 고대하던 풀업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의 발전과 함께 덴버도 지난 시즌보다 7승을 더 따내고 40승 고지를 밟으며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죠. 트리플 더블로서의 잠재력을 보인 요키치는 3년차가 된 17-18 시즌 평균 더블더블을 찍는 괴물로 성장하게 되었고, 어시스트 6.1개, 3점슛 성공률까지 40%에 육박하면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 부문에서 모두 팀 내 1위를 기록해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018년 2월 15일 미러키 벅스전에서 조커의 섬뜩함을 만방에 떨친 치명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는 최종 30득점, 15리바운드, 17어시스트의 기록으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는데, 무려 2쿼터 1분 54초가 남은 상황에서 이미 16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해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버렸죠. 이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1955년 짐 터커라는 선수가 경기 시작 17분 만에 트리플 더블을 세운 것보다
무려 2분 27초가 더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이날 미러키는 조커가 자신들을 조각조각 파괴하는 모습을 그저 먼산 보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요키치는 다음 경기였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도 트리플 더블을 기록,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이라는 놀라운 퍼포먼스로 팀을 이끌었고, 덴버는 46승의 꽤 괜찮은 성적을 냈던 한 해였으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는 또 9등, 프롬 무대와는 참 인연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2018년 오프시즌 요키치는 5년 148밀리언 달러의 맥시멈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덴버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역시 돈의 효과는 컸던 것일까요? 18-19 시즌 두 번째 경기였던 피닉스 선즈전, 35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시즌 첫 트리플 더블을 신고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NBA 역사상 유일하게 30플러스 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단 하나의 야투 미스도 없이 기록했다는 것이었죠. 이를 기록했던 또 다른 선수는 바로 1만 3화 윌트 체인벌린홍입니다. 체인벌린은 무려 두 번이나 이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 요키치는 18-19 시즌 드디어 평균 2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리바운드를 찍는 20-10 빅맨으로 거듭났고, 팀내 1위이자 리그 9위 기록인 7.2개의 어시스트까지 뿌려주며 이제는 명실상부 NBA를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게 되었고, 덴버는 54승을 거두면서 지난 시즌 서부 9위에서 무려 서부 2위라는 놀라운 성적표로 시즌을 마치며 12-13 시즌 이후 6시즌 만에 플롭에 진출, 요키치는 올 NBA 퍼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커리어 프롭 첫 경기에서 10득점 14리바운드 14어시스트를 기록, 2006년 르브론 제임스 이후 오랜만에 프롭 데뷔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선수로 등극하기도 했으며, 6차전엔 덴버 프랜차이즈 프롭 커리어 하이 43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7위인 샌안토니오에게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가까스로 굴욕적인 1라운드 탈락 위기는 모면했지만, 다음 2라운드에서 만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게는 7차전을 내주며 아쉽게 서부 컨퍼런스에는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5년차가 된 19-20 시즌, 11월 펼쳐진 필라델피아 76ers전에서 1.2초를 남기고 위닝샷을 터뜨린 요키치는 바로 다음 경기인 미네소타 팀버월브스전에서도 2.4초를 남기고 위닝샷을 또 터뜨리면서 엄청난 초반 기세를 이끌어가죠. 그리고 2020년 해를 넘기고 펼쳐진 애틀랜타 호크스전, 커리어 하이 47득점을 폭발시킨 조커의 활약 속에 덴버 너게츠는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나갑니다. 요키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월 유타 재즈전에서는 30득점 21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976년 카림 압둘자바 이후 처음으로 30-20-10을 찍어버린 선수로 등극, 2년 연속 올스타에도 선정되면서 2011년 카멜로 앤서니 이후 2년 연속 올스타로 뽑힌 첫 덴버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키치와 덴버는 이번에도 프롭 진출에 성공했는데, 1라운드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에서 스코어 1대3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어 있었지만 5차전부터 7차전을 내리 따냈고, 특히 요키치는 7차전 마지막 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2라운드로 견인했죠. 2라운드에서도 우승후보 0순위로 평가되던 LA 클리퍼스를 7차전 벼랑 끝 승부에서 잡아내며 덴버는 NBA 역사상 처음으로 1, 2라운드 연속 1대3 스코어를 4대3으로 역전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LA 레이커스에게 서부 컨파에서 1대4로 패하며 파이널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2020년 프롭에서 보여준 덴버의 포기를 모르는 저력은 농구 팬들로 하여금 전율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올 시즌 요키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3점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까지 이 모든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세계 최강 센터 조엘 엠비드와 흥미진진한 빅맨 MVP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현재 9번의 트리플 더블까지 작성하며 꾸준히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요키치. 최근인 2월 6일 새크라멘토 킹스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을 50점으로 갱신하며 득점 머신들인 카멜로 앤서니, 앨런 아이버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이날 경기에서 10어시스트까지 곁들이며 카림 압둘자바 이후 5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첫 센터로 등극, 그야말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팀 성적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서부 6위에 올라있지만 워낙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이 끝나봐야 최종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콜라곰 니콜라 요키치 선수의 NBA 커리어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